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세 달만입니다. 오랜만에 인연 스토리를 탐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캐릭터 소개나 육성도 소개해야 했고,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밀린 적도 있었죠. 그리고 프리콘의 몸바라던가 업데이트 미래시 같은 영상들도 제작했고요. 아직 남은 길드가 많습니다. 모든 길드를 다 버리면 빨리 진행해야겠는데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죠. 오늘 소개할 길드는 악마 왕국군. 알아볼 캐릭터는 이리아, 미야코, 시노부입니다. 우선 디아볼로스가 어떤 길드인지 살짝 볼까요? 일단 멤버가 전부 마족인 길드네요. 포레스티에나 자경단, 루센트처럼 인간족이 없는 길드는 의외로 많죠. 디아볼로스는 마족들 중에서도 특이한 점이 있는 마족들이 모인 길드입니다. 길드장인 이리아는 흡혈귀, 미야코는 유령, 시노부는 아버지인 해골을 가지고 다니고, 요리 아카리는 쌍둥이죠. 좋게 보면 개성이 강한 멤버들이고, 안 좋게 보면 살짝 흠칫해집니다. 그나마 쌍둥이인 요리 아카리 정도가 거부감이 없네요. 메인 스토리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 모인 길드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래도 길드원들 사이는 다른 길드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길드장인 이리아를 알아보죠. 본명은 이리아 온스타인. 나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도 흡혈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취미도 세계정복입니다. 세계 정복이라니, 마음에 드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흡혈귀? 그게 가능한 얘긴가요? 스스로가 흡혈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맞긴 한가 봅니다. 물론 주변 시선은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네요. 현실 모습도 어린이네요. 게임에서는 키시쿤의 손길이 닿으면 어른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인 스탠딩이 안 나왔거든요? 어린이 모습이 본체인 것 같습니다. 이리아의 원래 모습은 성장한 버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반대였군요. 어떤 애니메이션의 오마주 느낌이 진하게 나는 캐릭터입니다. 평상시 체형은 어리지만 주인공이 힘을 주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던가. 이리아의 첫 번째 현실 스토리입니다. 키시쿤은 시장에서 이리아를 만납니다. 이리아는 토마토 주스를 사서 얻은 추천권으로 복주머니를 뽑는 중이었습니다. 저 고풍스러운 말투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오래 산 흡혈귀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복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은 얼굴 마사지기구, 핸드타임 안마기, 휴대용 미니 가습기 등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이리아는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자기가 잠든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애늙은이가 따로 없네요. 사실 애늙은이 맞지만. 복주머니를 다 까고 마지막에 나온 것은 손목시계. 이리아는 손목시계가 남성용인 것을 보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며 키시쿤에게 선물로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선물이 들어오는 키시쿤은 진짜 전생에 나라 이상을 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아는 선물을 주는 게 부끄러운지 키시쿤에게 내리는 포상이라 얼버무립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봉사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인연 스토리는 마무리됩니다. 기사와 기사를 흠모하는 여왕의 모습이 딱 이런 거죠. 그런데 아메스는 이리아는 자신조차 관여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해 보이죠? 아메스가 기억하는 이리아는 예쁜 언니라는 걸 보면 이리아의 현실 모습도 사실 힘을 잃은 걸 수도?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다는 언급을 보면 수상하긴 하네요. 이리아의 두 번째 현실 스토리입니다. 키시쿤과 같이 토마토 주스를 사러 나온 이리아는 햇빛이 너무 강해 지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목덜미를 물고 싶다고 합니다. 흡혈귀는 햇빛을 받으면 타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리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하긴 밤에만 돌아다닐 수 있으면 행동의 제약이 너무 심하긴 하죠. 선뜻 목을 내미는 키시쿤. 그러나 이리아는 물어버릴 힘도 없다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토마토 주스를 찾는데요. 키시쿤이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토마토 주스를 발견하자마자 마셔버리고 부활을 선언합니다. 토마토 주스가 뭐약이야? 피 대신 토마토 주스를 가져와.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이리아에게 다가오더니 토마토 주스는 마시고 싶다는 눈빛을 보냈는데요. 이리아는 자신의 것이라면 줄수 없다고 하다가 눈빛에 못 이겨 주스를 강아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키시쿤은 이리아에게 상냥하다고 말하죠. 저런 모습은 또 어린아이 같아 보이네요. 자신에게 상냥하다는 말을 한 키시쿤에게 화를 낸 이리아는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사죄의 의미로 자신을 제일 맛있는 가게에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시쿤이 데려간 음식점은 마늘겨자 전문점! 기겁을 하는 이리아를 끝으로 두 번째 인연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흡혈귀인 이리아에게 마늘 요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햇빛 밑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걸 보면 마늘 요리 먹어도 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흡혈귀지 않습니까? 마늘 요리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키시쿤의 이런 짓궂은 모습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키시쿤은 분명 모르고 내려갔을 거야. 다음은 미야코입니다. 본명은 이즈모 미야코, 향년 14살입니다. 게임에서는 마족이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유령입니다. 라마도 게임에, 흡혈귀도 게임에, 심지어 유령까지 게임을? 뭐 기계의 빙이라도 했던가? 아니면 사람의 빙의에서 접속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스트림이 무슨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 건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말끝마다 뭐뭐인 것이야를 꼭 붙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푸딩인데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미야코의 푸딩 중독을 잘 나타내는 첫 번째 현실 스토리입니다. 등굣길에 키시쿤을 만난 미야코는 어디를 가냐 물어봅니다. 학교에 간다는 키시쿤의 말에 미야코는 공부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푸딩을 사달라고 합니다. 푸딩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모조리 당당하죠?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미야코는 푸딩이 우선이라며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미야코는 유령이라 보이지 않아서 키시쿤이 혼잣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건 덤입니다. 키시쿤이 했던 기행들에 비하면 혼잣말 정도면 뭐 문제없어 보입니다. 교실에서도 계속 푸딩을 사달라는 미야코. 키시쿤이 계속 무시하자 미야코는 키시쿤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키시쿤 몸에 빙의를 합니다. 역시 유령은 빙의라는 게 제일 존재감이 잘 드러나. 그 와중에 2호도 나오네요. 체육시간에도 푸딩, 점심시간에도 푸딩 노래를 부르면서 키시쿤의 빙의에 난간에서는 민폐까지 끼치는 미야코. 방과 후까지 푸딩 노래를 부르는 미야코는 드디어 키시쿤에게 푸딩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한테 하루종일 씌어 있었던 건데 그걸 하루종일 참은 키시쿤이나 결국 푸딩을 받아낸 미야코나 둘 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키시쿤과 같은 반 친구가 된 기분이었다고 좋아하면서 미야코의 첫 번째 현실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아메스도 미야코에게 좋은 경험 시켜준 것 같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키시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조금만 더 공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메스님? 미야코의 두 번째 현실 스토리입니다. 미야코는 키시쿤에게 어디서도 푸딩을 구할 수 없다면서 슬퍼합니다. 키시쿤이 푸딩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하자 미야코는 방송에 나오는 말에 믿다니 바보 같다고 말하죠. 방송에 나오는 말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미야코가 저렇게 말하니까 위화감이 심한데요. 미야코는 사 먹을 수 없다면 직접 만들어 먹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거저서 푸딩을 만듭니다. 정확히는 키시쿤에게 지시를 내리죠. 만드는 걸 보니 커스터드 푸딩 같은데 저 양동이를 넣은 오븐은 어디 있고 저 양동이를 가득 채울 달걀은 어디서 났으며 왜 미야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키시쿤이 그렇게 모지지 못한 사람이란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푸딩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미야코를 끝으로 두 번째 현실 스토리도 끝이 납니다. 달걀과 우유도 키시쿤 거였네요. 유령이야 쥐어박을 수도 없고 진짜. 이런 모습을 본 아메스는 미야코가 유령이 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면서 미야코는 전체를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한탄하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오늘따라 아메스님 좀 무능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노부입니다. 본명은 카미키 시노부, 18살이며 카츠라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취미는 전보기인데 현실 세계에서도 영감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을 탐구해보네요. 영감이 강한 게 평범한 건 아니지만 흡혈귀나 유령에 비하면 평범한 게 맞죠. 시노부가 들고 다니는 수정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게임과는 달리 현실에서 시노부의 아버지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노부가 대신 말해준다고 합니다. 평범하다는 말을 취소해야 하나? 시노부의 첫 번째 현실 스토리입니다. 키시쿤을 만난 시노부는 다 함께 외출 중이냐고 물어봅니다. 혼자 있었던 키시쿤이 되물어보자 시노부는 영혼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말하죠. 사람하고 착각할 정도로 선명해 붙은 영혼이면 좀 무섭지 않을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워낙 영혼이 많이 붙어있어서 행기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시노부의 말에 키시쿤은 곤란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러자 시노부가 자신이 몸에 영혼들을 빙의시켜서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후펴기하고 얘기하고 유령한테 빙의당하고 이젠 빙의된 영혼하고 직접 대화까지. 오늘 컨셉은 호러였던 걸로. 그리고 빙의된 영혼들이 말을 건네는데요. 증조할머니, 경찰관, 간호사, 작가, 후배, 사이보그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진짜 오늘 컨셉은 호러였네. 다른 것보다 사이보그는 대체 뭔가요? 이 모습을 본 신호부의 아버지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게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댑니다. 신호부가 변호하자 그럼 아예 영혼들을 보이게 만들어서 주선해주겠다고 합니다. 갈수록 상황이 괴기해지는데요. 그러자 신호부는 역시 영혼들을 성물시키는 게 좋겠다면서 첫 번째 현실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신호부의 아버지가 팔불출이네요. 그리고 신호부의 행동이 뭔가 경쟁자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 같아서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메스는 키시쿤의 좋은 점을 아는 여자애가 자신 정도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영혼에게도 인기가 많은 걸 알게 됐다 합니다. 자신은 저쪽 세계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따라 아메스님 좀 많이 무능해 보이십니다. 우리 아메스 욕하지 마세요. 게임에서나 이것저것 다 아는 유전이지 현실 세계에서 그냥 평범한 AI입니다. 시노부의 두 번째 현실 스토리입니다. 키시쿤은 책을 읽던 시노부를 발견합니다. 시노부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는데 모형으로 바꿔치기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해골 모습인 거에 대한 위화감은 둘째치고 아버지를 왜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시노부의 아버지는 해골이 옥파츠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서 골동품 브로커가 훔쳐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파츠가 아니고 노더면서 구입한 싸구려였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 해고를 들고 다니냐고요. 시노부는 영혼들과 대화하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요. 범인이 시노부를 미치자 해골이 뜨거워지고 범인은 기분 나빠하면서 해골을 두고 도망갑니다. 보라! 해골은 붉게 타오르고 있다. 시노부는 아버지가 부끄러워한다면서 키쿠네인 덕분에 영혼들이 많이 모여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인연 스토리가 끝이 나죠. 이봐요 아저씨, 후회해줬으면 고맙다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리아, 미야코, 시노부의 인연 스토리를 탐구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 정리. 이리아는 의외로 귀여웠고 미야코는 생각보다 더 민폐였으며 시노부는 은근 질투심이 있었고 아메스가 좀 무능했다. 아메스는 그냥 평범한 AI라니까요. 상대가 휴필기, 유령, 영매사인데 아메스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요. 그렇긴 한데 전에 봤던 뭔가 똑똑한 모습이 이번에 하나도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도 키시코 생각하는 건 아메스도 다른 캐릭터들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리아, 미야코, 시노부의 현실 인연 스토리 탐구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다음 인연 스토리는 아카리! 아 즐겁다 즐거워. 난 아카리 인연 스토리 보면 색들이 있게 자주 나와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은데. 나중이란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일단 아카리 인연 스토리부터 확 폭파고 와야겠다. 나중에 유리 인연 스토리 탐구할 때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두고 보겠어. 그러면 난 나중에 호마리 인연 스토리 탐구할 때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지켜보겠다.